안녕하세요. KBS 국악관현악단 관악악장 이재익입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은 사회적 거리 두기 일환으로 공연장 대신 집에서 즐기는 콘서트, 찾아가는 홈서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열 번째 무대는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고자 산조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산조는 민속음악의 뿌리를 둔 대표적인 기악 독주 형식으로 연주자의 뛰어난 기량과 독창적인 해석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예술 음악입니다. 흔히 민속 기악의 꽃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성금연유 갈금산조를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여러 유파 중 가장 친근하고 화려한 산조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곡으로 가락을 이루는 선율, 단락이 짧고 정확하게 대구를 이루는 부분이 많아 산뜻한 느낌을 주며 청중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켜 한 시대를 풍미한 산조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현대 대금산조의 한 축을 이루는 서용성류 대금산조입니다. 남도 음악의 뿌리를 둔 산조의 음악성을 세련되게 다듬어 전형적인 산조의 미를 표현했습니다. 가락의 짜임새가 좋고 자연스럽게 이어져 마치 대금으로 연주하는 판소리 같은 느낌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신케동류 검은고 산조와 함께 검은고 산조의 대표적 유파인 한갑등류 검은고 산조입니다. 한갑등류는 선율 단락이 짜임이 좋고 자출성 기법이 이한 음색의 변화, 식임새 표현이 정교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지친 마음을 다독이는 찾아가는 홈서트 그 열 번째 무대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시길 기원합니다.